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영원한 효능 있는 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저의 혼과 육의 온갖 영과 오염된 모든 더러움들을 피로 씻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신진대사적으로 제 존재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주여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주여 거룩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아멘. 사도행전 1장 17절과 2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같은 절들은 신약에서의 사역이 단체적이라는 것을 계시하지만 다른 어떤 절들은 사역이 개인적인 문제임을 명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바울이 주님에게서 받은 사역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절에서의 사역은 개인적인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 또한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사역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절들은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의 사역을 안수하십시오 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디모데의 개인적인 사역을 완수하도록 그를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은 아키포에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주의하고 그것을 이루라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키포의 개인적인 사역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사역에 대해 말하는 절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모든 민니들이 한 몸의 지체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몸은 여러 사역들이 아닌 하나의 단체적인 사역을 갖고 있습니다. 몸 안에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몸 안에 있는 사역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말은 내 몸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단체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 몸의 각 부분에는 각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입은 말하고 손은 손짓을 하고 발은 몸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들의 사역들이 합해질 때 그 총체는 몸의 유일한 사역이 됩니다. 이 예는 몸의 지체들의 많은 사역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사역들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적인 사역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사역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와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들의 시대에는 한 몸과 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락으로 인하여 분열과 교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분열된 모든 단체는 각자 소위 사역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교파에 있는 사역자들과 목사들과 설교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몸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교파를 세우는 일입니다. 각자 자신의 교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파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회복하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곧 순수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신약에는 유일한 단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의 연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 안에 있고 이 사역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우리는 신약 경륜에 따른 유일한 사역 안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는 교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하락하고 많은 분열이 생기면서 한눈에 봐도 현재 허다한 사역들이 존재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연장인 유일한 사역에 참여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교파들과 분열적인 모임들의 사역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 회복은 손상될 것입니다. 합당한 사역,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역들의 목표는 교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파를 건축하는 사역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신약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유일한 몸을 건축하기 위한 주여 한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을 각자 모든 믿는 이들과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부분으로서 주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각자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는 주여 통과함으로 우리 존재가 순수하게 자아와 육체가 없이 야심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역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옛 사람과 자아와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에 의하여 영향받는 그러한 야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천연적인 자아와 육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많은 불순물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혼잡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은 분쟁과 분열과 교파와 주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주여 모조품들이 산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참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그 사역의 일부분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그것을 위하여 주의 회복을 일으키셨으므로 모든 불순물들을 주여 거절하고 모든 혼잡한 것들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름질하듯이 주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로 순수하고 거룩하게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러한 유일한 사역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 안에서 지체들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건축됨 안에서 우리가 그 사역의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여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저 순수한 그리스도로 건축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필요가 있는지 주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과 많은 일꾼들이 사랑하는 주여 주의 회복을 오해할지라도 주 예수님 우리로 순수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